자유롭게 저 하늘을 너무나 소중한 함께 라면 어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나도 비밀이 즐거워. 비밀?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웃었으면 됐다.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아니가 하자면요? 헤어질 변수 있나? 언제나 너를 향한 드라마 끝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좀 눈에 좀 들어오나 보지? 아이, 늘 눈에 들어왔지. 내가 표현을 못할 뿐이야. 하고 나서 처음 온 여행이잖아. 그래서 특별한 이벤트를 해주고 싶었어. 항상 그러왔던 남자일 것 같아. 사소한 거 하나하나 보면 알아주겠죠? 이 심장신 내가 꽃을 들면 소울이는 그 꽃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린 동료니까. 내가 처음에 글 쓴 거 있잖아.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인데 다른 말을 내가 적어도 있어. 난 너한테 잘하고 있는 거야. 한 가지 이유는 택하라. 그게 성시경이 들으면 내 너무나 소중해 함께라면 우리가 많이 바뀌었어. 처음에는 계속 이렇게 막 재잘재잘 말했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같이 있어도 돼. 100일이에요. 100일을 한국에서 한국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맞게 됐는데 그래서 미리 준비했어요.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좋아해! 나도 오빠랑 이렇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아마 너일 거야.